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이 시각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해리 측이 동생 쇼핑몰 홍보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소속사는 해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며 반성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리는 6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마레또를 홍보해 논란이 됐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홍보를 할 거면 개인 SNS에 하든가, 광고 돈 내고 하는 광고주들은 뭐냐, 제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PD가 알아서 편집했어야지, 진짜 멍청하다, 제작진도 웃기지만 그걸 인스타에까지 올린 해리가, 다른 연예인들도 홍보했는데 왜 해리한테만 난리, 해리 신경 쓰지 마. 방송 이후 동생의 쇼핑몰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해리는 SNS에 실검이라니 축하해 내 동생이라고 적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해리는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